다음에 피스톤 음원. 그런데 베풀드 피스톤 레디에이터 그랬는데 이 베풀은 인피니트 베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벽에 장착된 피스톤 음원. 무한 벽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무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넓은 벽에 딱딱한 벽이죠. 딱딱한 벽이라는 건 음향학적으로 언제든지 아무리 힘을 가하고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그 벽의 수직 방향 속도가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미케니컬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그런 벽이죠. 그런 벽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 엄격한 의미. 그러나 대부분의 고체 콘크리트나 아주 뭐 대리석이나 이런 걸 충분히 두껍게 해서 하면은 공학적으로는 고체 매끈한 고체는 훌륭한 백풀이죠. 거기에 요 딱딱한 피스톤이 있어서 왜 피스톤이냐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분할 진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 레디에이터라고 그러면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빠해요. 내연기관의 가솔린 기관 피스톤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피스톤을 여기 음향학 하는 놈들이 엉뚱하게 지들이 무슨 뭐 피스톤을 안다고 피스톤 레디에이터라고 피스톤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오냐? 그리고 시비 걸고 그래요. 근데 그 피스톤이라는 의미는 딱딱한 벽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걸 음향학의 선구자들이 피스톤 레디에이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후배들은 따라하는 거지. 이 피스톤 레디에이터가 여기 앞에서 본 거고, 이거 옆에서 본 거고, 여기가 관측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리니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뭐냐? 이게 움직이니까 요 피스톤 표면에 무한히 많은 점 음원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점 음원의 영향을 여기다 하면 되고, 실제로 초음파 필드 계산하고 그릴 때이 서큘러 피스톤 앞전 디스크를 물에다 하고 어느 곳에 음압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트랜지언트 음압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때이 면적소를 뭐한 200개 이렇게 나눠서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음압이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돼요. 지금도 그냥 사운드 필드 계산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면적소, 여기 볼륨 벨로시티 DQ를 갖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이 소스를 다이 분포시켜서 하고 그 모든 영향의 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면적소, 요거 DS 해가지고 이 DS가 V0의 피크치에 2의 J 오메가 T로 진동한다. 물론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원반위의 모든 지점에서 동일. 이렇게 하면은 그 면적소에 의해서 생기는 음압 P 곱하기 DS가 아니고 이건 서브스크립트 DS예요. DS에 의한 음압. 그러니까 뭐 델타 P 그 작은 음압이죠. DS에 의한 음압 하면 요 2파이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J 오메가 로제로 그 다음에 V의 볼륨 벨라스티의 피크치는 면적소 곱하기 속도의 피크치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왜 2냐? 4가 아니고 그건 저 이렇게 설명이 돼요. 저거를 이렇게 가지고 여기 여긴 배플이고 여기 DQ가 있다 하면은 여기 하드 바운더리로 하고 얘 DQ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딱딱한 이제 나중에 반사의 법칙에서 나오겠지만 음파가 완전히 하드한데 하면 이
pi 반사되는데 그100% 반사가 돼요. 여기 1이면 여기 1로 100% 반사되고, 그다음에 음파가 수직 입사하지 않고 평면파가 이렇게 입사하면은 pi가 역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입사각과 반사각은 반사각은 같고 PR 여기서도 이 P 크치가 PI의 P 크치는 PR의 P 크치 이런 의미의 1이라고 한건100% 이게 완전히 hard reflecting wall일 경우에는 100% 반사예요. 그래서 그 건축음향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소스가 Q가 있고 여기 리시버가 있다. 그러면 디렉트 사운드는 이렇게 가고 한번 반사한 건 여기서 이거 같은 거리에 있는 여기 이미지 소스가 있어서 여기서 오는 것처럼 그림이 잘못됐네. 뭐 여기로 하죠.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하고 이거 하드 리플렉팅 월일 경우엔 이 Q 이미지 소스 Q 프라임이 그대로 Q가 되죠. 같은 강도의 소스가 같은 거리에 있어서 이게 이미지 소스, 본래 소스와 이미지 소스에 의한 거. 그래서 이미지 소스를 만들 때는 이 하드 리플렉팅 월일 때는 반대쪽에 같은 거리에다 놓거든요. 그 개념을 하면은 DQ가 똑같은 게 여기 DQ가 있고 이 DQ가 이 바운더리를 다 갚아버리면 이것도 일로 와가지고 DQ가 EDQ가 된다 이거죠. 바운더리, 하드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로 앞에 붙어서 소스가 있을 때는 소스가 두 배로 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해서 4파이 공간으로 방사 안 오고 2파이 공간으로 방사하니까 이두 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자체는 에러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파워나 인텐시티 계산할 때그 논리로 가면 틀려요. 그래서 이 이미지 메소드, 이미지 이걸 영상 음원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한번 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티플리플렉션도 다 이미지 소스가 있어서 콘서트홀 할때이 바운더리들의 무대 소스를 놓고 이 소스가 어느 리시버에 가는데 직접음 한번 반사해서 천정 바닥 뭐 그다음에 여러 번 반사하는 거에 따라서 이미지 소스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이미지 소스들이 공간상에 어느 방향으로 보나 분포가 비슷하게 돼 있으면 그러면 그 콘서트홀이 이제 디퓨즈 필드가 돼서 모든 방향에서 에너지가 다 온다. 아, 디퓨지티를 체크하는 하나의 방법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자기에서는 여기가 이거 그라운드를 시키고 여기 플러스 Q가 있으면은 같은데 마이너스 Q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포텐셜이 제로가 되죠. 전자기에서는 이 부호가 반대이고 같은 거리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전자기는. 근데 음향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플러스 Q가 그대로 되는 거하고 너무 배우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미리 뭐 이건 상식이니까. 근데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건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이건 공기고 이건 고체일 때는 반사할 때
플러스 1로 1이 가면 그대로 플러스 1로 반사되기 때문에 똑같은 여기 플러스 Q이면 여기도 플러스 Q예요. 그런데 여기 물이고 공기 음향학적으로 임피던스가 큰 데서 작은 데로 하면 여기 소스가 있고 플러스 Q가 있고 여기 이제 뭐 바다 해면 가까이에 적의 잠수함이 있고 우리 잠수함은 여기서 본다. 그러면 직접음이 있고 반사한 건 1로 해가지고 여기서 반사할 때 여기 소프트 바운더리를 만나면 마이너스 1로 반사해요. 위상이 바뀌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번 장 말고 다음 장에 반사할 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Q가 돼요. 마이너스 Q. 그리고 이 마이너스 Q가 이 잠수함이 수면 가까이로 가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어서 이게 다이폴이 돼요. 다이폴이 돼서 그 주파수에서 다이폴 캐릭터리스틱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이 근처에서 뭐 디텍트 하려고 그러면 잘안 되죠. 이쪽에선 되죠. 다이폴처럼. 그래서 음향학에서는 이미지 메소드가 두 가지 다 있어요. 소스가 부호가 안 바뀌는 거고 부호가 바뀌는 거고 두 가지가 있고 전자기학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어느 분이 어제 그러셨던가 오전에 그러셨던가 그뭐 많은 부분이 전자기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어쿠스틱 필드나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나 그 웨이브 이퀘이션 똑같고 필드 계산하고 뭐 레디에이션 임피던스 이런 거뭐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이런 거 거의 대응이 다 돼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꽤 많은 부분이 전자기학을 배우신 분은 이해하기가 좋죠. 전자기학하고 전자공학하고 그리고 신호처리 이런 거를 흥미있게 배우신 분은 음향학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약간 새로운 variable이 들어와서 그렇죠. 뭐 이론 자체나 수식이나 학문의 전개나 그런 게 비슷한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이게 2파이 r'분의 1이 되고 이 r'과 r과 요거 원점에서 이거의 좌표 개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걸 서피스 인테그랄을 해지돼요. 서피스 인테그랄 이제 DS에 대해서 하면은 요걸로 r 2도트로 바꿔서 0에서 a까지 파이로 바꿔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 아주 고전적인 적분 좋아하시는 분은 뭐 이거 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 적분이 임의의 점에서 연필로 계산해서 깔끔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시라고 그러는 건 무리고 그건 진흙통에 한번 구덩이에 빠져보시려는 심통이고 하시지 마시고 축상에서는 계산이 돼요. 축상에서는 계산이 돼서 축상에서의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피스톤 레디에이터의 축상에서 음압을 계산하면 답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답은 제가 외우지 않아도 두 개의 평면파로 돼 있다. 이거 평면파, 이거 평면파. 거리가 이건 r만큼 떨어진 곳인데 요건 r제곱 플러스 a제곱의 루트죠. 이거 몰라도 계산을 저걸 쓸수 있는 게 요건 지우고 요거에서 요게 a죠. 요거 길이가. 그러면
축상에서 P of RT예요. 그건 평면파, 두 개의 평면파다. 두 개의 평면파. 하나는 로 제로 C의 V 제로에 E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KR. 이거는 무한 이 모든 이 인피니트 베플 전체가 소스일 때, 그러면 마치 무한히 넓은 면적의 평행판 캐패시터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이 출발할 요 자체부터 완벽한 평면파가 되죠. 요 근거리 장소부터. 그러면 V분의 P는 로제로 C죠. 그러니까 P는 로제로 C의 V가 되고, 이게 출발할 때 요게 V0니까 로제로 C의 V, 아. 제로 이렇게 되고, 이제 위상 텀만 들어가면 되죠. 이거 마이너스 두 개의 평면파인데, 이거 마이너스, 이건 지우겠어요. 이건 뭐 마이너스 로 제로 C의 V 제로 E의 J의 오메가 T 마이너스 K 루트 A 제곱 플러스 R제곱. 요게 R이잖아요. 축상이지만 X이기도 하고 R이기도 하죠. 이건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루트 A제곱 R제곱이죠. 근데 마이너스야. 요거를 에즈웨이브라고 그래. 요 에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평면파. 근데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 이거는 액티브한 면적, 이거는 무한히 넓은, 이건 무한히 넓은 면적 마이너스 무한히 넓은 면적에서 요거 오려낸 거. 이건 무한히 넓은. 그러니까 이 무한히 넓은 면적은 이 팔을 만들고, 아마도 소스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는 요거가 되고, 요거로 계산하면 이거가 되죠. 확실히 이렇게 돼요, 이거. 뒤에 거. 이 소스가 이제 이렇게 링 형태로 해서 링이 무한대까지 되면 이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저 서큘러 피스톤의 축상에서의 음압은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잊어버렸다가도 답을 쓸수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역시. 그냥 요 에즈 웨이 플레인 웨이브와 에즈 웨이브의 콤비네이션으로 돼 있다. 근데 요거를 요 뒤에 게 R에 따라서 복소 평면을 서로 움직여요. 이게 리얼 이매지너리 해서 크기가 1인,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건 2의 마이너스 JKR이고, 뒤에 거는 또 마이너스로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J의 K의 루트 R 제곱 플러스 A 제곱이고, 요거를 같이 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이 페이서도 R이 커지는 데 따라서 돌고, 이거와 이거의 벡터 합이 돼요. 그러면은 둘이
위상이 같으면 이거의 절대값이 2가 되고 둘의 위상이 180도가 되면 0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플레인 웨이브와 에지 웨이브가 위치에 따라서 R에 따라서 인 페이스가 되기도 하고 아웃 오브 페이스가 되기도 하고 그 중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축상에서 이거를 또 삼각함수로 하면 이렇게 돼요. 사인에다 이렇게 돼. 그이 안에 게 사인이니까 아 요거 틀렸어요. 여기 m이 아니고 2에 2분의 파이에 m 배. 어떻게 요게 착오가 생겼어요. m 곱하기 2분의 파이. 그래서 이게 90도면은 1이 되죠. 180도면 0이 되죠. 그래서 m이 홀수면은 맥시멈이 돼서 이거 크기가 2가 되고 m이 작수면은 둘이 캔슬이 돼서 0이 돼. 그거를 진폭이 같은 두 개의 평면파, 원반을 중심으로 오는 것과 원반의 가장자리로 에지에서 오는 것의 합으로 돼 있고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거의 크기를 계산하기 전에 미리 딱 저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축상에서 음압을 하면은 요거 이거의 두 배가 돼요. 두배 로제로 CV가 돼. 음압의 피크치는 두배 이거와 이거가 인페이스가 돼.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인페이스가 되면 두 배가 돼. 맥시멈 음압의 피크치가 두 배가 되고 중간에 이거 맥시멈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 아까 m이 1일 때 이거고요. m이 2, m이 3, m이 4. m이 1서부터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KA가 30일 때를 예를 들었는데 30일 때인데 그래서 K 요걸 요 위치를 이 R1을 구해보자 그거예요. 이 저거에는 강의록에는 없지만 R1을 구해보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R1이라고 이렇게 쓰고 R1이 어디서 생기나? 알로아는 거기 식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2분의 파이 1 곱하기 2분의 파이 그게 알로아네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2분의 1 KR1 1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1은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R을 구해보면은 그건 뭐 계산 뭐 어렵지 않은 계산 2차 방정식도 아니고 그냥 쉽게 1차로 풀리는데 R1을 구해보면은 4람다분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거는 외우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초음파 공학에서 이게 보통의 경우 직경 30mm짜리 그 압전 세라믹을 물속에서 드라이브 시킬 때 직경이 1MHz다. 그럼 물속에서 1MHz면 파장이 1.5mm예요. 근데 압전 세라믹 1인치짜리 또는 뭐 30mm짜리면 파장의 여러 배가 돼서 이런 필드가 진짜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맥시멈 여기서부터는 R분의 1로 떨어져서 파필드가 되는데 이 R1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D제곱 제가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D는 다이아메터, 직경. A는 반경. B는 직경 다이아메터. 뭐 어떤 사람이 쓴 독일 어느 교수가 쓴 초음파공학 책엔 아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D가 이게 왜 이게 또 4람다 분의 D제곱 이렇게 돼 있대. D가 람다보다 아주 클 때는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초음파. 왜 갑자기 오디오 저거 강의 들으러 갔더니 뭐 초음파 얘기를 하냐. 음향학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론이. 통일된 이론이에요. 오디오건, 초음파, 물속, 물이다. F는 1메가헤르츠다. 음속은 1500m/s다. 그 다음에 여기 D는 30mm다. 3cm 앞전 디스크. 그러면 R1은 30의 밀리미터 제곱에 4 곱하기 1.5 밀리미터. 여기서 화장은 1.5 밀리미터 돼요. 람다 곱하기 F는 C니까 첫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죠. 화장에다가 이거 곱하면 C니까 1500을 1메가헤르츠 10의 6승으로 나누면 1.5 곱하기 10의 3승에서 1.5mm가 돼요. 그러면 이게 6분의, 이건 대략이죠. 6분의 900mm가 돼서 150mm. 15cm. 3cm짜리 앞전 디스크로 물속에서 1메가헤르츠로 하면 15cm 밖에 이게 있고 그 안에 많은 맥시마 미니마 이거 다 구할 수 있어요. 진짜 퓨어 톤 단일 주파수 1메가헤르츠하고 하이드로폰 작은 니들 하이드로폰 가지고 쭉 스캐닝하면 여기 맥시멈이 됐다가 여기 제로가 됐다가 쫙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프리퀀시나 초음파공학이나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를 위해서 거의 계산도 제가 늘 이렇게 예의를 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도 거의 외우고 틀리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교재에서 KA30이다. KA30이다. 그러면은 A가 이제 이건 초음파는 지우겠어요. 이제 오디오 프리퀀시로 여러분 꼭 초음파로 예를 들게 아니라 여기 교재에 KA30. 그러면 이거 둘의 곱이 30, 이건 주파수, 이건 반경인데, 오디오 프리퀀스의 반경, 스피커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럼 A를 10cm로 하자. 반경 10cm, 직경 20cm 되는 우퍼 중에서 크지 않은 거겠죠? 그거, KA30이면 주파수가 얼마겠느냐? 이때 KA30이 될. 그러면 K를 C분의 오메가로 해야죠. C분의 오메가 A가 되고 C분의 2파의 F A가 되고 이게 30이니까 F는 얼마냐? 30 곱하기 음속. 어?
343 2파이 아니 2파이 F가 이렇게 되니까 F는 이걸 2파이 A 예? 아, 이거 한번 쓰고서 계산합시다. 이게 30이라고 그랬으니까 F는 30에 C에 2파이 A 이렇게 돼서 이건 30 곱하기 20도씨에서 343m per sec가 되고 2파이 곱하기 0.1m가 되죠. 그러면은 이 캘큘레이터로 찍으면 되는데 아마도 제가 그냥 대략 계산한 게 16.4 킬로헤르츠예요. 이건 여러분이 뭐 정확하게 찍어서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우퍼 직경 20cm짜리 우퍼를 16.4 킬로헤르츠로 드라이브 하면은 사운드 필드가 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여기는 KR로 했는데 요 R1이 얼마가 되냐? R1이 얼마가 되냐면 대략 12cm 돼요. 제가 아까 R1 하는 그 저 시계다 집어넣어서 보면 12cm가 돼요. 그러니까 우퍼를 직경 20cm 우퍼를 16.4kHz로 드라이브하고 측상에서 작은 무향실에서 작은 마이크로폰으로 하면은 퓨어톤으로 하면 12cm에서는 음압 제로가 나오는 거야. 제로. 왜 제로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 이게 그때 파장이 파장이 2.1cm인가? 파장이 대략 2.1cm가 돼. 근데 이 직경 20cm가 파장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이 R1이 되는 이것에 어느 띠가 만든 거는 다른 띠가 완전히 캔슬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고 여기서 오는 거고 여기서 오는 거의 위상차가 완전 180도 돼가지고 이 피스톤 내에 어느 링이 만든 음압을 다른 링이 완전 100% 서로 캔슬해서 완전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퍼 가지고 높은 주파수로 드라이브 하면 첫째 집속이 되고 집속되는 것도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런 축상에서 제로가 되고 맥시멈이 되고 이런 게 뭐 초음파나 오디오 가청 주파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안 생기게 하려면은 R1이 4 람다분의 D제곱 마이너스 람다 제곱 R1이 존재하질 말아야지. 존재하지 않으려면 R1이 뭐 마이너스가 되든가, 마이너스가 되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또는 허수가 되든가. 그래서 R1이 존재하는 거는 D가 람다보다 클 때, 분자가 양수가 나오면은 R1이 존재하고, 이런 제일 큰 게 존재하면 그 안에 이런 게 한두 개, 또 R1이 저 뒤에 가서 있으면 많이 존재할 수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 D와 람다가 똑같을 때는 어떠냐면 여기 D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아니, 완전 이쪽 90도에서 아니다. 여기서 여기가 람다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서 온 거고 여기서 온 게 2분의 람다가 돼서 캔슬 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속에. 여기서 여기가 람다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90도로 방사할 때 여기서 간 거하고 여기서 간게딱 캔슬되죠. 또 이쪽 각도에서 보면 뭐 여기서 어디서 생긴 거고 어디서 생긴 게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될수 있죠. 어떻든 D가 람다보다 작으면은 이게 안 생겨요, 이런 게. 0이나 막시마 미니마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요거 제로가 되는 요건 R2인데 R2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R2는 아까 진짜 뭐 어느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이렇게 R1을 같이 연습 시간에 하고 R2를 기말고사에 냈어. 여기서 이제 2분의 파이에 2로만 하면 되는데, 아유, 그안 배운 거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렇게 학생들이 반응한다면은 교수가 힘이 빠지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뭐, 어느, 저, 꼭, 심지어는 교수가 이런, 이거 풀어주고, 그리고 오픈북이 아니고 풀어준 거를 내야 답을 쓴대. 근데 꼭 그렇게 해서 공부 해이지 되는지 그건 좀. R2는 요첫 번째 요거 제로, 요게 R2입니다. R2 KA30이고 아까 대로 반경을 10cm로 해서 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far field에서 원거리장 R이 반경 A보다도 크고 파장보다도 큰 데에서는 이, 아니, 이거를, 이 뒤에 거, 이거는 원거리장이건 근거리장이건 똑같지요. 근데 이거가 R이 A보다 크면은 이 근사식으로 루트를 벗겨낼 수 있죠. 그러면 식이 간단히 돼요. 그래서 벗겨내는 건 이거 근사식으로 첫번 항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집어넣으면은 앞에 거 평면파에다가 이 이제 플레인 웨이브와 에지 웨이브가 이렇게 표시되고 파필드에서 그 다음에 거기 부호가 내 생각에 부호가 틀린 것 같아요. 맞았어. 이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마이너스와 이거 마이너스가 첫 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이거가 돼서 이 1은 이 앞에 1과 캔슬이 되고 없어져 버리고 평면. 요 뒤에 게 남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래야 요 마이너스와 요 마이너스가 해서 플러스가 돼요. 여기 빨간 걸로 부호를 마이너스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파필드에서는 2파이 r분의 j 오메가 로제로 요게 v0s 요건 포인트 소스에서 볼륨 벨라시티잖아. 근데 4파이 r이 아니고 2파이 r이잖아. 그거는 인피니트 배플 때문에 그런 거죠. 또는 아까 이미지 소스로 생각해서 구면파인데 2파이 r이 된다. s는 파이 a의 제곱. 구면파처럼 된다. 파필드에서는 아주 다행스럽죠. 그리고 이제 이 피스톤 음원이 서큘러 피스톤이 아닐 때 일반적인 꼭 평면이 아니더라도 공면이라도 상관없어요. 공면 소스가 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니어 필드와 파 필드를 경계 짓는 그 바운더리를 이거의 소스의 면적을 파장으로 나눈 걸 대략 그 니어 필드, 파 필드의 경계라고 하고 니어 필드를 프레넬 존이라고 그러고 파 필드를 프라운호퍼 존이라고 그래. 이건 불란서 사람이고 이건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한다면은 R 지금
R1과 RF는 어느 것이 클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R1과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서큘러 피스톤에서 RF는 람다분의 S는 람다분의 파이의 제곱이죠. 근데 이 R1은 4람다분의 D제곱 마이너스 람다 제곱 4람다분의 4A제곱 마이너스 람다 제곱 요거를 무시한다면은 이 RF가 크죠? R1보다 RF가 크죠. 그러니까 RF는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근거리장과 원거리장의 바운더리를 RF로 할때 RF는 한 여기쯤 있어요, 여기. 여기. R1이 여기인데 RF.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히 R분의 1로 떨어지고 파필드가 RF에서부터는 파필드라고 할수 있고 여기는 R1에서 요 RF까지는 R분의 1로 떨어진다기보다 여기서 둥글게 해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저거 요 관계를 한번 뭐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서큘러 피스톤의 디렉티비티 펑션. 이 방향지수는 그 아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이거 니어필드나 뭐 파필드, 니어필드 중간에 축 밖에서 축을 벗어나서 이걸 연필로 깔끔한 형태로 해라 그러면 못해요. 축상에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파필드에서 디렉티비티 펑션은 그건 구할 수 있어요. 축상에서 구하는 게좀 힘들고 파필드에서 디렉티비티 펑션은 또 이거 사이에 파필드니까 전부 다 파랄렐하게 간다고 치고 이걸 라인 스트립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가지고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어렵게 돼요. 어렵게 돼가지고 아, 글로 가기 전에 이 니어 필드 패턴이 여기다 그리죠. 아까 스피커도 그렇고 또 초음파 이 경우도 그렇고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 필드가 저 음압이 높은 건 빨간 걸로 하고 여기 빨간 걸로 하고 빨간 걸로 빨간 거 맥시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여기 푸른 게 되죠. 여긴 뭐 호수라기보다는 해수면 제로 레벨이라고 그러면은 맥시멈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 단면 잘랐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데가 또뭐 이런 맥시멈이 생기고 뭐 이래요.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컴퓨터로 누메리컬하게 계산해서 음압의 등고선을 단면을 해서 뭐 옛날에 60년대 논문 미국 음향학회지 논문 그런 건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정도만 해도 논문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스위스 치즈 자르면 구멍 뻥뻥 뚫린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운드 필드가. 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요건 2πr j 오메가 로 제로 v 제로 s
이거 축상에서 맥시멈이죠. 축상. 2파이 R이 아니라 4파이 R. 요거. 요게 포인트 소스에서의 볼륨 벨라시티에 해당하고, 거기에다가 곱해져요. 베셀 펑션 오브 오더 N하고 이렇게 해서 R 오브 세타가 하는데, 이걸 1로, 최대치를 1로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이거 2를 해서 이건 맥시멈이 1이야. 이게 방향함수죠. 근데 저 이 전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싱크 펑션 비슷해. 이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건데 절대값만 그려서 그렇고. 여기도 이제 KA 사인 세타가 어디까지냐. 요 여기 지금 베셀 펑션의 이 J1의 0점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첫 번에 0점이 그 뭐 저 수치 테이블, 그 베셀 펑션의 테이블 보면 나와 있는데, 보통 요새 베셀 펑션 거의 다른 데서 쓸 일이 없죠. 전자기학에서 스킨 이펙트 할 때 원통형 도체에 그 뭐 전류 흐르고 그런 거 할 때 베셀 펑션이 나오죠. 그리고 스킨 뎁스 구하고, 그리고는 아마 제가 다른 우리 물리학이나 전기전자공학 부근에서 베셀 펑션이 스킨 이펙트 할 때 나오고 음향학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 베셀 펑션이 나오면 아 이거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프실 필요가 없어요. 이 함수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이 모양을 또 모르면은 음향학 교과서 뒤에 인덱스에 테이블이 있어. KA가 얼마일 때 이거 1, 뭐 0.8, 0.6, 0.5 그거 다 있어. 테이블 보고 하면 돼, 이 함수를. 그냥 피스톤 레디에이터에 디렉티비티 펑션, 디렉셔널 팩터의 테이블이 있어. 그러니까 테이블만 읽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요 0점, 싱크 펑션 비슷하다고 그랬죠? 싱크 펑션은 첫 번째 제로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는 좀 베셀 조금 넓어. 첫 번째 저게. 그래서 3.14가 아니고 첫 번째가 첫 번째 제로. 첫 번째가 3.84. 두 번째가 7.0. 세 번째가 10.17. 네 번째가 13.32. 그리고 베셀 펑션의 성질, 그 뭐 옛날에 어넬리시스 뭐 이런 거 저 대학 다니실 때 수학 좋아하셨던 분은 아마 베셀 펑션도 성질도 아르셨을 텐데, 이게 하이 높은 데로 가면 n파이, 그러니까 싱크 펑션 비슷하게 n파이에 근접해요. 근데 프랙티컬 하기에는 요 네 번까지의 제로고 그 이하는 뭐 에세트라 에세트라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메인 로브 하나만 하려고 그린다. 메인 로브 하나만 나타나게 하려고 그린다. 그러니까 메인 로브 하나만 나타나려면 여기 서큘러 피스톤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빔 패턴이 뭐 보통 이걸 Z축으로 보통 하더라고요. Z축으로부터 세타만큼 뭐 X축으로 해도 상관없고, 이게 세타. 뭐 구면좌표계하고 일치시키려면 Z축이. 그래서 이거의 빔 패턴이 진짜 여기
이렇게 됐는데 빔 패턴이 그냥 메인 로브 하나만 뭐 여기 하나만 딱 여기서 아마 여기 이렇게 둥글게 될지도 모르죠. 메인 로브 딱 하나만 나타나게 하겠다. 뭐, 자, 아까 했던 대로 A가 10cm, 직경이 20cm 되는 U4를 주파수 얼마에 상한 주파수 Fmax를 이걸 가지고 가능한 한 높은 주파수까지 드라이브 헤이즈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사이드 로브가 안 나타나고 메인 로브 하나만 나타나게 하려면은 어느 주파수까지 드라이브 하면 되겠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아주 쉬워요. 자, 메인 로브 하나만 나타나려면 KA 사인 세타가 여기에서 딱, 세타가 90도일 때 여기에서 딱 끝나면 되죠. 0도에서 90도, 이게 90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90도. 그러니까 여기 KA 사인 세타가 세타가 90도일 때, 이때 KA 사인 세타는 KA가 되죠, 뭐. 세타가 90도. 그러면 이때 KA가 3.83이 되면 되죠.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지. 0도에서 90도가 여기서 딱 끝나죠. 그러면 K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K는 C분의 오메가로 해야지. C분의 2파이 F A 그게 3.83이 되니까 F는 3.83 곱하기 C 2파이 A는 3.83 343 메터 퍼 세크를 2파이 곱하기 0.1m. 그래서 헤르츠가 되죠. 이거 얼마가 될까? 과감하게 파이를 343하고 이거 50이라고 치면은 50, 500, 500 곱하기 4, 500 곱하기 4, 2kHz로 대략. 대략. 그 맞나요? 여러분이 캘큘레이터로 찍어 보세요. 대략 2kHz예요. 2kHz에서 이렇게 메인 로브 하나만 생기고, 만일 4kHz로 한다. 아니면 뭐, 사이드 로브 하나만 더 생기는 거 봐주겠다. 그러면 이게 3.83이 아니라 7.0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셀 펑션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태만 알고, 그러면 뭐, 베셀 펑션 때문에 나 이거 음향 못하겠어.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계산해 놨으니까. 이거를 나보고 계산해서 공식을 유도해라. 지도 교수가 내일까지 이거 해봐. 그러면 좀 나를 수학을 트레이닝 시키려고 막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거 나와 있는 식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는 그 원리만 길목만 딱딱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KA가 이제 예를 들어서 KA가 2다. 그러면 첫 번째 메인 로브도 끝나지 않았어. 왜? KA가 2면은 여기에 여기. 5, 여기가 3.83인데 여기가 5고 2니까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로 끝나니까 그걸 폴라 플로트로 그리면은
그래서 이거 1인데 0.6 정도에 끝나. 근데 KA가 5야. 그러면 0점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가 생길까 말까 해. 당연히 그렇지. 여기 3.83이고 5니까 0 하나 생기고 사이드 로브가 조금 클라고 그리다가 말아. 자, 이 생겼다가 클라고 그리다 말아. 근데 KA가 10이면은 이게 뭐 문드러져서 저거지만 KA가 10이면 사이드 로브 몇 개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KA가 10이면 사이드 로브 완전히 하나, 둘이고 세 번째는 10.17에서 0이 되니까 10이면 조금 두 개하고 세 번째는 0이 될락 말락 하는 데서 끝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컴퓨터 보고 그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각도를 뭐 1도씩 주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리니어 스케일로 돼 있는데 보통은 데시벨로 한다고 그랬죠. 데시벨로 하면 이게, 이건 더 무지향성에 가깝죠. 그리고 이것도 눈에 보기가 좀 이제 데시벨로 하면 이 사이드 로브가 커지죠. 데시벨 스케일로 하면 이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자, 방사 임피던스 하기 전에 이빔 패턴을 스피커의 빔 패턴, 뭐, 그, 크리펠 장비 가지면 스피커 진동판 부근에서 진동 속도를 센싱해서 그러니까 부분의 볼륨 벨라시티를 센싱해서 그래서 파필드의 음장을 계산해서 디렉티비티 펑션 탁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고전적인 거는 무향실에서 측정을 해. 측정을 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이 플로트를 딱 해요. 이론적으로 하면 대개 시메트리로 딱 나와요. 측정하면 실그러져. 왜냐? 음향 측정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향실이 와. 양쪽 다 시메트리가 아니고 뭐 소스를 여기다 놓고 저 놓을 수도 있고 겉보기엔 시메트리라도 속에 흡음 성능이 달라서 여기서 턴테이블로 소스를 돌리고 저기서 파필드에서 이제 마이크로폰으로 해서 폴라 플로트를 딱 하면 우선 첫째 좌우 대칭이 안 되죠. 안 되지 정상이야. 그리고 이걸 센터를 레이저 빔으로 딱 맞추고 해도 이게 평면이 정확한 평면이 아니고 조금 벗어나고 그래서 실험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시메트리가 시뮬레이션 이론적인 플로트하고 달라요. 첫째, 시메트리가 깨지고 두 번째 또 뭐가 깨지냐면은 되게 여기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0으로 딱 떨어지는데 측정하면은 여기다가 시메트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디는 시메트리를 일부러 좀 깨트리게 하려면 이렇게 여기는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 중심인데 실제 측정하면 이래요. 아 그래도 이거 모르는 사람 음향학을 제대로 이저 저같이 이런 측정을 많이 해본 사람은 누가 석박사 학생이 측정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전 칭찬해요. 메인빔이 이게 딱 중요한 게딱 맞고 이거 이렇게 이거 뭐 당신 잘못 아니다. 잘못이 뭐그 요게 약간 또 쉬프트 돼도 상관없어요. 잘못은 무향실에 있어요. 빔 패턴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무향실이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없는지 제가 그 얘기를 쉽게 설명해 줄수 있는데, 무향실,
우리 저 옛날에 음향대포 뭐빔 패턴 측정하고 그러는데 그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서울대 뉴미디어 연구소 무향실만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무지하게 큰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무향실, 드레스덴에 있는 구동독시대에 만든 거, 괴팅겐 저 제3물리학 연구소에 있는 무향실 그런 데서 측정해도 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향실은 이렇게 글래스 고전적인 글래스울 외주를 뭐 이렇게 하는 왜 외주를 만드냐? 그건 저 흡음재를 설명할 때좀 반사 투과 할때 설명을 드리지만 어떻든 일루 입사파가 들어와서 PI가 들어가서 이 반사파가 PR이 되는데 인텐시티가 99%를 흡수하면 무향실이 되게 돼 있어. 인텐시티. 그러니까 이 리플렉트 0.01. 그러니까 100분의 1만 반사하고 99% 에너지는 인텐시티는 에너지니까 그러면 음압은 PI 대 PR은 이 절대값으로 하면 0.1이에요. 음압이 10분의 9가 없어지고 10분의 1을 반사해도 에너지로 보면 음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100분의 1이 돼요. 무향실의 조건이 사용하는 주파수에서 99% 이상 흡음할 것이야. 모든 벽이. 왜냐하면 100%는 실현을 못해. 99.99% 해라. 뭐 은의 저 금반지 순도처럼. 그럼 못 만들어요. 무향실이라는 걸 실제로 실현을 못해. 그러니까 대략 타협해준 게 99%, 99% 이상 수 하려는 거거든. 근데 인텐시티가 100분의 1 남는 건 이건 마이너스 20dB라고요. 입사 인텐시티를 0dB로 하면 에너지가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건 입사 인텐시티의 20dB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 폴라 플로트를 이걸 50dB짜리 여기서 여기를 50dB 했다. 그러면 50dB에서 30dB까지만 믿을 수 있고 이 이하는 벽에서 그냥 어디서 어떻게 랜덤한 게이 공간에 남아 있는 거야. 노이즈로. 무방향성 노이즈로. 그러니까 무향실 아무리 좋은 거 지었어도 거기서 빔 패턴 저 측정하면 아무리 좋은 무향실이라도 요 피크로부터 20dB까지만 믿고 나머지는 그 석박사 학생이 아무 죄가 없어요. 이게 시뮬레이션하고 달라져도. 그러니까 무향실 빔 패턴의 무향실 측정. 오히려 프리필드에서 나가서 잔디밭 또는 그런 데서 해가지고 어떻게 그 잔디에 포스트 리플렉션 하는 데를 저 흡음을 시키든가 아니면 신호 처리적인 방법으로 이걸 계산을 해서 이걸 빼든가 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 몰라. 무향실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하늘을 보고 하면 좋지요. 하늘을 보고 하고 그러면 허공에 이저 그러니까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없고 그럴 때이 하늘 보고 해가지고 공기 바람도 없고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또 직진을 안 오니까 좋지 않은데 그럴 때 하늘을 보고 하면은 무향실보다 더 좋아요. 이런 것도 또 교과서엔 잘안 쓰여져 있어요. 이런 거 쓰여져 있는 교과서가 없어. 근데 저는 책을 왜
당신이 쓰지 그러냐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쓰면 뭐 두꺼운 성경처럼 괜히 될까 봐. 자, 요거 이제 그다음에 방사 임피던스예요. 아, 방사 임피던스 이건 조금 계산이 더 어려워지는데 방사 임피던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인피니트 베프레 요거 방막은 질량이 없고 완벽하게 빳빳한 방막이다. 근데 그걸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드라이브 시킨다. 그래서 이 방막은 피스톤처럼 일사불란하게 한다. 그래서 radiation impedance는 GR은 여기서 F radiation force에 대해서 V source 또는 V0 아까 뭐 VS source 또는 V0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V F라는 힘으로 드라이브 했더니 F라는 힘으로 그것도 뭐 비접촉식으로 드라이브 하는 건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철판이 있고 여기 아주 외주를 이렇게 조금 만들고 철판으로 전자석으로 하면은 이 철판에 의한 자기 질량 이거가 문제인데 그건 나중에 변환기를 배우면 그냥 저 다룰 수 있어요. 우선은 이건 질량이 없고 무지 가벼운 걸 우주선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이런 방막을 제공했다. 거의 무시할 수 있게 가벼운 빳빳하고 그리고 자성체를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난 컨택팅으로 힘을 요것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힘을 뭐 이게 균일하게 딱 줘도 좋고 일부만 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요걸 센싱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속에 드라이버 하는 쪽에서 보는 거고 이 필드에서 보면은 여기 이 원이 있잖아. 그러면은 DS, DP 이게 소스일 때 여기에 음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지향성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블록할 때 이게 똑같이 구면파를 만들어서 이 포인트에도 음압이 형성돼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기에 소스가 있으면 이쪽으로만 가지 이쪽 90도로는 안 가겠지 그랬는데 음압은 압력은 얼마든지 이 서피스 위에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서큘러 피스톤을 해놓고 여기만 볼륨 엘리멘트에서 여기만 블룩하고 여기 마이크로폰 홈은 요거에 의한 작은 포인트 소스에 의한 압력이 형성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요곳에 압력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서피스 인테그랄 하면은 이게 DP가 돼요. 이거. 그런데 F를 하려면은 P에 S잖아. 이 P를 하려면은 이 DP를 모든 포인트로 또 옮겨야지 돼. 그래서 P는 또 더블 인테그랄 하고 DP를 해야지 되니까 서피스 인테그랄을 두번 하게 돼요. 아주
골치 아픈 건데 다행히 옛날에 컴퓨터도 없고 머리는 좋고 연습장 이렇게 갖다 놓고 연필로 계산 잘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게 이거예요. 게다가 뭐 베셀 펑션, 스트로브 펑션. 그래서 이거 V분의 F를 해놓으니까 이게 노멀라이즈 S에다가 G제로가 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P에다가 S가 되고 이거 평면 V가 되는데 이게 평면 파인 경우엔 P분의 V가 P분의 VS가 돼서 이게 로제로 쓰이니까 이게 이렇게 가서 써놓고 이게 로제로 P를 뭐 로제로 C V로 하면 로제로 C S가 되죠. 차원이.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에다가 면적을 곱하면은 미케니컬 임피던스 또는 레디에이션 임피던스가 돼요. 노멀라이즈가 되고 이거는 뭐저 KA에 대한 주파수 또는 A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요거가 리얼 파트가 되고 요거가 이매지너리 파트예요. 계산으로 할때또 이게 골치 아파. 골치 아프니까 계산하기 좋게 파워 시리즈를 여기다 제가 써놨어요. 보통 KA가 1보다 작을 때 그건 뭐냐 하면은 반경이 파장보다 작을 때 그때는 요첫번 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한세 텀이면은 꽤 근사하게 수치화할 수 있고 또 이것도 할 필요 없는 게 음향학 교과서 뒤에 보면 이 테이블이 다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가지고 여기선 독립변수가 EKA예요. 그걸 해서 리얼 파트가 이건데 요거에 첫번 텀만 하면은 X가 EKA이기 때문에 8분의 EKA의 제곱을 집어넣어서 요거 대신에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2파이C분의 로제로 S 제곱하고 오메가 제곱이 돼요. KA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펄세이팅 스피어에서도 KA가 1보다 작을 때는 오메가 제곱이 됐죠. 거의 요 앞에 것만 다르고 이게 제곱이 되고 XR은 요거에 KA가 1보다 작을 때 이거만 집어넣어요. 이걸 집어넣으면은 S의 G0 3파이분의 8KA가 되는데 이거를 밑에 이제 아까 펄세이팅 스피어에서는 레디에이션 매스가 밀도에다가 그 구에 해당하는 메디움에 공기에 밀도에다가 공기 부피해서 그 구의 3배 부피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의 질량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XR은 KA가 1보다 작을 때는 S 3파이분의 8하고 여기 X가 2KA니까 3파이분의 8KA가 되죠. S 3파이분의 8KA.
그러면 이 무슨 이퀄런트 질량으로 하면 K를 C분의 오메가로 바꿔야죠. SG0 3파이분의 8 C분의 오메가 A. 근데 C가 있으면은 요 G0를 로제로C로 바꿔야죠. S 로제로C 3파이분의 8 A 이렇게 3파이분의 요건 이렇고 C분의 오메가 A는 앞으로 하고 그러면 CC 없어지고 이 S를 로 제로로 하고 S를 파이 A 제곱 곱하기 3파이분의 8 A 오메가 그래서 이거 오메가 된다. 이 레디에이션 매스가 얼마냐? 일부러 이게 이렇게 이 뒤에 이렇게 원통해. 여기에 A예요. 반경 A. 그러면 파이 A 제곱은 원통의 밑면적. 그다음에 원통의 높이가 3파이분의 8A인 피스톤 레디에이터의 앞에 가상적인 원통이 있는데 원통의 높이가 3파이분의 8A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여기다 그거에 해당하는 매스를 여기다 붙이고 움직이는 게 이매지너리 파트의 그 경우다. 그래서 이게 0.85 이게 나중에 그렇죠. 여기 틀린 게또 하나 있는 거 같으네요. 여기 요건 맞고 요거 파이 a 제곱이에요.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파이 a 제곱 이 s에 s 아그 오늘하고 봐도 여기 파이 a 제곱이에요. 요건 0.85a이고 파이 a 제곱. 근데 어떻게 그뭐 궁색한 변명을 하자면은 아, 제 강의를 안 들었는데도 이 강의록을 입수해서 어느 분이 공부를 하다가 아, 이거 이게 제곱인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서 아, 성 교수 이거 깔끔하지 못한 사람이네. 이거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네. 그리고 욕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고 야, 이거 왜 이거 다르고 이거는 이거 맞고 아, 이거 무조건 저의 권위를 믿고 그걸 미스프린트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건 좀 답답한 사람이죠. 논리적으로 식이 틀린 거나 그런 건 집어낼 수 있어야지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기서 그 다음 것까지도 하고 제가 설명을 하죠. 방사 임피던스가 그리면 이게 리얼 파트, 이매지너리 파트인데 여기도 이걸 로그 눈금으로 그려서 그런데, 리니어한 눈금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도 이거 RR 그다음에 XR은 그래서 여기가 이건 리니어하고 이거는 제곱에 비례하는데, 잠깐만 봅시다. 리니어.
뭐저 이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고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되죠. 이렇게 여기 제곱으로 여기는 K가 C분의 오메가니까 오메가의 리니어하게. 그래서 저 피스톤 레디에이터의 KA가 작을 때, 그건 뭐냐면 A가 고정되어 있으면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일 때, 또는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다면은 A가 사이즈가 작을 때, 그때는 이거는 2차 제곱의 비례하고 주파수 각 주파수 오메가 제곱의 비례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이미지너리 파트가 커요. 그래서 펄세이팅 스피어하고 그 정성적으로 비슷해. 정성적으로. 그래서 이 3파이분의 8A를 뭐 플루트 같은 악기 있잖아요. 리코더나 그 엔드 커렉션 할때 써요. 어떻게 쓰냐 하면은 파이프가 플루트가 다 막았을 때 파이프의 실제 거리, 이걸 L 제오메트리 가런 뭐이 파이프를 단면이 일정한 파이프 길이 L인 걸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후 불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주파수 구할 때, 이 여기에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면 되는데, 반파장 스탠딩 웨이브 이렇게 해서 아직 반사 그런 건안 했지만 음압의 분포가 여긴 맥시멈이 되고 음압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펀더멘탈 프리퀀시거든요. 여기 오픈돼 있으니까 오픈돼 있으니까 압력이 떨어지고 여기는 형성될 수 있고 두 번째 하이어 모드는 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이거 세 개. 그래서 이거 펀더멘탈이고 이건 배음을 구성해서 플루트의 음색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데, 이거 F1을 C를 EL로 했는데 이거 딱잰거 가지고 하면은 실제로 측정하면 계산한 것보다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여기서 사운드 레디에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서도 사운드 레디에이션이 일어나는데 요 엔드에서 일어나는 거 보니까 만일 그런 악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배플이 돼 있다면은 여기 사운드 레디에이션 할때 여기 요 바운더리에서 보면은 이매지너리 파트를 보면은 요 공기 기둥에 0.85A만큼 로드로 작용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펙티브 랭스를 이런 경우에 요게 델타 L만큼 길게, 그러니까 이거만 고려하는 거죠, 이거. XR만 고려하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돼서 제오메트리 두 배의 델타 L 이렇게 해주세요. 제오메트리컬 랭스의 양쪽 엔드 코렉션 할때두 배의 델타 L을 넣고 그거가 그러니까 0이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이 밖으로 떨어지니까 주파수는 파장이 조금 길어지니까 주파수는 플랫 음정 계산한 실제 측정한 건 약간 낮은 게 나오죠. 그때 배플드 됐다면은 0.85고 배플드 됐다면 0.85A고 델타 L이 그냥 오픈돼 있으면은 델타 L을 0.6A로 오픈돼 있으면 이 배플이 아니고 이쪽으로도 하면은 그 리액탄스가 조금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픈되어 있을 때 0.6A가 된다는 거를
미국 음향학 회지에 논문으로 나온 게 그것도 한뭐 50년대, 60년대일 것 같아. 그 계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논문을 봤는데. 그래서 엔드 커렉션 할 때, 악기의 엔드 커렉션 할때 이걸 쓰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게 어떻든 방사 임피던스 안테나에서 보면 방사 임피던스가 이 안테나 여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들여다보면 이 시리즈로 이게 된 거잖아요. 레디에이션 임피던스가 RR, XR, JXR.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거는 필요 없는 힘이 걸리는 거죠, 역시. 9의 펄세이팅 스피어나 피스톤 레디에이터나 거의 비슷하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런 거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그냥 계산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 내가 알고 있어야 될건 이런 대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는 노멀라이즈 해서 그렇지 여기가 S의 G0가 되죠. 그리고 요 교과서 뒤에 인덱스로 요거만 나와 있는 거는 저 노멀라이즈 돼서 그렇게 1을 조금 넘어서기도 하죠. 여기서 오실레이션이 있어서. 이건 뭐1 이하에서 놀고요. 그 다음에 총 방사 파워는 파필드에서 인텐시티를 구해서 2파이 공간 적분해도 되죠. 그래도 되고, 요건 드라이버 하는 이쪽에서 얼마의 파워를 해주냐면 2분의 1 V0의 제곱 레디에이션 리지스턴스. 그러면 레디에이션 리지스턴스 그대로 하고, KA가 1보다 작을 때는 오메가의 제곱에 비례하는 파워가 나오죠. 그래서 피스톤 레디에이터가, 여러분 스피커가 코닝이지만 그냥 피스톤 레디에이터 딱딱한 평판형 스피커라고 하고, 그 이퀴벌런트한 볼륨 벨라시티만 또는 뭐그 진동판의 속도만 하고 평판으로 그냥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방사되는 파워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판 면적이 넓을수록 면접의 제곱, 면적의 제곱, 또그 피크 벨라시티의 제곱. 우리가 뭐 그래서 우퍼는 왜 넓어지게 되느냐? 이게 오메가가 떨어지니까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넓은 면적으로 하고 큰 진폭으로 해지만 어느 정도 파워가 나온다. 그거죠. 그 다음에 게인은 아까 정의한 대로 이 서큘러 피스톤이 디렉티비티 펑션이 있잖아요. 디렉티비티 펑션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사이드 로브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점점 더 메인빔이 집속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I 에버리지, 이건 I 맥스인데, 게인이 G는 I 에버리지 분의 I 맥스. 예. I 맥스니까 그걸 그대로 플로트하면은 이 함수가 되고, 플로트하면 KA가 클수록 게인은 점점 커지니까 집속이 되니까. 그런데 사이드 로브는 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사이드 로브 레벨이 서큘러 피스톤은 이론적으로 딱 계산이 돼서 사이드 로브 레벨이 아까 이거 첫 번째 사이드 로브 이거 대 이거가
그냥 수학적으로 결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사이드 로브 레벨이 메인 빔의 레벨에 비해서 이건 몇 데시벨 떨어지느냐? 그거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숙제로 해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베셀 펑션 이걸 좀 알면은 근데 이것 때 이거가 그냥 이론적으로 고정돼 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원형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진동시킬 땐 그래. 이거를 좀 낮추려면 할수 없이 서큘러 피스톤을 하고 가운데는 많이 움직이고 가상사리는 조금 적게. 그러면은 이 레벨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좀 쉬었다가 하죠. 10분.